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정대은 전도사입니다. 친구들,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한 주 보냈나요? 우와, 최고예요. 그럼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예배하러 출발해볼까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같이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열심히 찬양하고 왔나요? 그럼 우리 힘차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랑 같이 동작과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하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 14장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전사님이 퀴즈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럼 집중! 문제 나갑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내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일은요? 바로 가나다라마바사!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죠. 나를 시옷 지읒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친구들, 정답을 알겠나요? 그럼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큰 목소리로 외쳐주는 거예요.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세종대왕! 맞아요. 정답은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이처럼 왕은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왕이 등장한대요.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계속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저번 주에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힘이 센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전쟁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왕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에 너희는 다른 나라들에게 성읍이 무너지고 너희의 집이 부서지고 너희의 재물이 나눠지겠지만 너희는 끊어지지 않을 거란다. 내가 이방 나라들과 싸울 거란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온 세상에 왕이 될 거란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신다는 걸까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을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에 슬퍼하고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마음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스가랴 14장 뒷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대요.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 가신대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친구들, 11월 달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담대함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담대함! 와, 너무 잘했어요. 담대함은 겁을 내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방 나라에게도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도 멸망하고 또 이방 나라도 다 멸망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도 멸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공격하러 왔던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친구들, 초막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초막절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풀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거기서 지내며 그날을 지켰어요.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비를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초막절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 놀림과 초롱, 욕심, 비교하는 마음들로 용기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란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완성할 거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방 나라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과 함께 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물론 오늘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세요. 친구들, 전사님이 저번 주에 교회에 가려고 자전거를 잠시 끌고 가다가 자전거가 넘어졌어요.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체인이 빠졌는데 체인이 빠지면 자전거를 아무리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교회 가야 하니까 체인을 다시 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손이 시커멓게 변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체인에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손에 기름이 묻어서 손이 더러워진 거예요. 시간도 없고 해서 빨리 지워보려고 이렇게 손도 비벼도 보고 다른 데 닦아도 보고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손이 더 더러워졌어요. 왜요? 전도사님 손이 여전히 더럽기 때문에 뭘 하든 계속 더 더러워질 뿐이었어요. 결국 전도사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손을 씻었어요. 그제서야 이 손이 깨끗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들었던 생각이 아, 우리도 이것과 똑같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더러워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맞아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친구들과도 늘 함께 하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배웠어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잘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무서운 문제 앞에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사님 목소리 따라서 함께 고백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내가 될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기도 송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